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 산업기사의 양동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양이 질기기 때문에 다지는 속도에 유의해서 작업 진행해 주셔야 되고, 달걀은 노른자가 아닌 흰자만 사용을 해주셔서 하얗게 전을 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양동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양동구리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양 데칠물을 끓여주세요. 파마늘 생강 곱게 다져주시고, 생강은 지급재료에 없다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양은 소금에 문질러서 씻어주시고, 지급재료에 밀가루가 있다면 밀가루와 함께 버무려 씻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씻어낸 양은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뒤틀리게 되면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먼저 양의 검은 부분은 손으로 뜯어주시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검은 막 제거가 끝났다면 반대편 부분에 보이는 막과 지저분한 기름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질이 끝난 양은 곱게 다져주세요. 이제 다진 양을 이용해서 밑간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생강은 즙을 내주시고, 달걀은 흰자만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생강즙 한 작은술, 달걀 흰자 한 큰술, 다진 대파 마늘, 소금 3분의 1 작은술,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후춧가루 소량,
전분은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로 농도를 봐가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동그리 반죽이 끝나면 팬에 한 큰술씩 떠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불은 약한 불로 맞춰 주시고 식용유로 코팅해 주세요. 반죽은 한 큰술씩 넣어 주시고 지름 5cm 정도 원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익혀낸 양동그리는 완성 접시에 담아주세요. 배출하실 땐 시험장 요구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고 초간장을 곁들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초간장 만들어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설탕 반 큰술, 간장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동그리를 완성해봤고요. 이제 양동그리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을 손질하실 때 검은 부분이 완성된 양에 들어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손질해서 양이 하얗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양동그리 색이 심하게 노릇한 색이 나지 않도록 기름과 불의 세기에 유의해서 익혀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완성된 크기와 개수는 시험장 요구사항에 맞게 만들어 주시고 곁들이는 장 또한 요구사항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